미분 가능한 함수 fx가요,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 fx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x-3fx는 3이란 극한값을 갖는다. 극한값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래서 f3은 0이네요. 그러면 f3이 0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0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f3 x 마이너스 3 리미트 x는 3 이렇게 되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f 프라임 3 얘는 네 f 프라임 3이죠. f 프라임 3은 3. 3이 반복되니까 좀 순간 헷갈렸음.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가 이 소리고요. 두 번째 힌트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f0은 0이네요. 그러므로 얘도 x-0 fx-f0 이렇게 바꿔서 리미트 x는 0으로 가면 이게 f'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값은 1이래요.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함수값 두 개야. 미분계수값 두 개를 알 수 있어. 뭐라고? f0은 0이고 f3은 0이고 그 다음에 f'0은 1, f'3은 3 이렇게 네 개의 값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몇 차식인지는 알 수 없고. 자, 근데 문제는 이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걸 잘 보자. 자, 합성함수 나오면 쫄리죠. 선생님도 왕년에 많이 쫄았어요. 자,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요. x-3분의 fx 이렇게 됐다.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얘 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뭐 어떤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f3은 뭘로 가? f3이 뭐죠? f3. 아까 0이잖아요. f3은 f0이죠. f0은 0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얘도 0으로 간다는 거 이해했으니까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쓴다. x-3분의 f, fx. 한 다음에 마이너스 f, f3.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어? 리미트 x는 3. 이렇게 그냥 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모양이 이제 지금 안 맞죠? 모양이 안 맞은 거야. 이게 fx, f3이 와야 되는데 x-3이었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맞춰줘야 돼.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겠어? 분모에, 분모 분자에, 분모 x-3 대신에 1 바꿔줘. 뭐라 바꿔줘? fx-f3으로 바꿔줘. 응? 아,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다시. 지금, 여기에 fx 안에 x 대신에 fx의 모양이 있고, 여기, 지금 요 모양이 f3의 모양이 있으니까, 요게 fx가 와야 되고, f3이 와야 된다고. 모양이 맞춰주려면, 미분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f, 조금 더 내렸을게. f3-f. 아유, 미안해. fx 먼저 써야지. fx 마이너스 f3 분의 f, f3. 에이, 진짜. 쏘리. x 마이너스 f, f3.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죠? 근데 얘는 원래 모양이 없던 거니까 곱하기 f, x 마이너스 f3을 곱하면서 소거시켜주고 원래 있던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써줘야, 값의 크기가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이 나온다. 그럼 얘 뭐죠? 미분 값이죠? 뭐예요? f'f3이야. 이걸 쫄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한 해 문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과감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뭐야? 얘는 곱하기. 얘는 뭐야? f'3이야. 그래서 결국 이런 값이 나온다. 이게 뭐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이런 형태로 구했다.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근데 F3은 뭐라고? F3은 0이라고. 그래서 얘는 결국 무슨 값이냐면 F' 0이고요. 곱하기 F' 3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과 똑같다. 근데 아까 0, 3 다 구했어요. 얘는 1이고 3이야. 이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죠? 답은 4번이네요. 7번에 4번. 네. 뭐, 어려운 게, 이렇게 이 겹으로 쌓여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가로 안에 있는 모양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분모에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없던 걸 곱해주고, 모양을 바꿔준다. 그럼 또다시 새로운 게 생겨요. 네.